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참 포근했어요. 그래서 햇빛 보약을 먹은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내일은 또 비가 온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포근한 가운데 다육이들도 또 이제 햇빛 보약도 먹고 좀 물고픈 아이들은 물도 먹고 했을 것 같아요. 내일은 혹시 비보약 먹일 아이들이 있으면 조금 먹여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또 참지 못하고 다육이 쇼핑을 했습니다. 농장을 다녀오면서 예쁜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좀 특이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요번에는 다른 때보다 특이하고 희귀한 종 아이들을 몇 개 데리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또 저와 함께 모두 감상하시고 힐링 하세요. 지금부터 박스를 오픈하겠습니다. 박스를 이렇게 오픈을 하고요. 오픈을 해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내려놓고 하나하나 박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장에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박스에다 하나하나 데리고 왔고요. 요즘에 많이들 보셨나요? 이게 레인드랍이에요. 레인드랍인데 좀 이렇게 뭐 노랗게 빨갛게 물도 들었고 가운데는 좀 아직도 파랗습니다. 이 레인드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영어가 이제 레인, 비, 드랍. 빗방울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동글동글하게 똑똑 튀어나와 있어요. 아주 특이하고 예쁜 것 같아요. 벌써부터 하나 데려오고 싶었는데 요번에 소원을 이뤘습니다. 레인드랍.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이 레인드랍이 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이 레인드랍 중간 잎이 말라 있을 때는요. 이렇게 물을 좀 푹푹 주셔도 됩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비를 조금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인드랍 예쁘죠? 네, 두 번째로 특이한 것도 보겠습니다. 조이스 틀로코금이라고 모두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던 거예요. 조이스 틀로코금 예쁘지 않나요? 이것도 가격이 은근히 세더라고요. 이게 이제 10,000원 주고 데려왔는데 다글다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이게 금빛도 많이 들어가 있고 가운데 가장자리에는 분홍색 핑크빛으로 예쁘게 손톱이 물들어 있어서 특이한 매력을 금 중에서도 좀 특이한 매력을 띠는 게 분홍색으로 가장자리가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은 흔하지가 않죠. 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즘에 겨울에 좀 칙칙할 때 이렇게 화사한 아이들을 데려오면 참 예쁜 것 같아요. 조금 가격이 세지만 아주 예쁩니다. 조이스 틀로코금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보셨던 걸 거예요. 요거는 녹기란 대품입니다. 녹기란 예쁘죠? 네, 녹기란은 말 그대로 녹색으로 아주 청록색으로 파랗게 12월 추운 겨울날에 이렇게 파란 청색을 보여줘서 싱그러움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녹기란 예쁘죠? 대품. 요거는 창인데요. 창 종류 중에서 좀 특이한 창이에요. 요거 창 아메티스트. 네, 창 아메티스트 들어보셨나요? 손톱 끝이 너무 뾰족하고 예쁘면서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요 아이가 매력적이에요. 색감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창 중에서 요런 색감을 띤 아이들은 별로 없죠. 이렇게 분홍색과 보라색의 중간쯤 되는 요 아이 매력적인 색감을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 아메티스트. 네, 멋져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저희가 많이 들어본 거는 아니에요. 안다미로라고 뭐 이렇게 좀 약간 나나 후꾸민이나 아니면 뭐 벤바디스 이런 종류의 아이들을 많이 닮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다 좀 비슷비슷하죠. 벤바디스, 나나 후꾸민이 뭐 이런 아이들이 케이틴 헤이 뭐 이런 아이들이 다 조금씩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블루미니마 하고도 많이 비슷합니다. 요건 이제 대품이라 굉장히 많은 자구를 갖고 있죠. 몇 개 있나요? 자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자구를 갖고 있는데 블루미니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안다미로가 블루미니마하고도 많이 닮아있죠? 벤바디스하고도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요. 블루미니마 아주 짱짱합니다. 네, 요것도 좀 저희가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종이죠. 블루미니마. 네,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금인데요. 애연금이에요. 애연금도 저희가 이렇게 금 중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금은 아니죠. 요거는 비교적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가격이 비교적 금 중에서 비교적 저렴한 국민 다육이 금이에요. 애연금. 예쁘죠? 색감이 이것도 금과 녹색과 연두색이 골고루 퍼져 있어서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애연금. 그 다음에는 특이한 아이예요. 이것도 저희가 흔히 볼 수 없는 한엽 롱기시마. 요거는 제가 이제 좀 미리 지난번에 데려와 가지고 분갈이를 해줬는데요. 요 파란 분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한엽 롱기시마 아주 매력적이죠. 요것도 장미꽃이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펴인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장미꽃을 닮아 있는 아이들이 많죠. 러블리 로즈, 그라노비아 뭐 이런 것들하고 조금 다르지만 또 이것도 장미 모양, 에케베리아 속이겠죠. 장미 모양을 많이 닮아 있으니까요. 네, 요거 한엽 롱기시마. 네, 예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철화인데 론 에반스 철화라고요. 요것도 철화치고는 굉장히 특이한 아이예요. 색감이 연두색에 주황색에 주홍색에 아주 빨간 손톱끝을 빨갛게 내비치면서요. 아주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빨갛게 물이 잘 들었습니다. 아주 색감이 너무 곱고 예쁩니다. 네, 론 에반스 철화. 네, 이것도 특이종입니다. 오늘 참 특이종이 많아요. 아직 다 된 거는 아니고요. 조금 더 볼게요. 트럼펫 핑키. 트럼펫 핑키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트럼펫처럼 똑같이 생겼지만 트럼펫보다 훨씬 예쁘죠. 이렇게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 가지고 참 특이하게 예쁘게 생겼는데 물도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요것도 좀 특이하게 생겨서 그러나 가격이 좀 나가죠.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선 됩니다. 네, 트럼펫 핑키 너무 예뻐요. 요거는 이제 많이들 보신 거지만 홍공작 대품이에요. 네, 요것도 홍공작이 프릴이 아주 너무 예쁘게 레이스처럼 아주 예쁘게 프릴이 돼 있고 색감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겉에 맨 겉에는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있고 안쪽에는 초록초록이로 아주 프릴이 예쁩니다. 아주 예뻐요. 홍공작. 네, 홍공작 대품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아주 예뻐서 데려온 거예요. 요거는 웅동자금 많이 보셨지만요. 참 색감이 가운데는 금색과 분홍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연두색 금, 녹보금처럼 이렇게 들어있고 이쪽에는 또 금과 녹색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이것도 참 특이하고 예쁩니다. 웅동자금 너무 예뻐요. 제가 또 요즘에 핫한 창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창마리아. 창마리아가 요즘에 가장 1등을 달리고 있는 아이죠. 이 손톱끝이 너무 도도하고 예쁘고 꼭 사람을 찔릴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만 참으로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창마리아. 창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끄고 있는 창마리아. 마리아 종류도 아주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창마리아의 대표적인 요 아이. 원종 창마리아. 너무 예쁩니다. 마지막에 제가 또 이렇게 블루엘프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블루엘프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 요거는 너무 예쁘게 밑에 아이들을 자글자글 달고 나와가지고 너무 예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요. 블루엘프도 색감이 은근히 매력적이고 요게 이렇게 이제 좀 모자라지 않고 키우면은 너무 예쁜 아이죠. 예, 블루엘프.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국민 다육이의 대표적인 것인데 이것도 아주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가지의 특이종 아이들을 좀 데려와 봤고요. 요 아이들이 그동안에는 많이 못 봤던 그런 아이들인데요. 구경 많이 하시고요. 힐링 하세요. 한 번 더 가까운 곳에서 한 번 더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 요거는요. 론 에반스 철화고요. 네, 요거는 조이스 틀로코금입니다. 네, 둘 다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론 에반스 철화, 조이스 틀로코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창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창 아메티스트, 특이한 창입니다. 창 아메티스트, 이거는 창마리아. 네, 요거는 안다미로예요. 이름조차도 참 특이합니다. 안다미로. 다글다글 자글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안다미로. 네, 요거는 녹기란 대품입니다. 녹기란.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애연금이고요. 요거는 블루미니마입니다. 네, 요거는 트럼펫 핑키고요. 요거는 네, 레인드랍입니다. 네, 요거는 웅동자금. 네, 요거는 한엽 롱기시마. 요거 블루엘프. 네, 요거는 홍공작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특이종의 아이들 다 언박싱을 하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해피하고 그런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